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차영결의 변호사입니다. 영재법률팀장입니다. 네, 148화 위장위원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위장위원이 가능한가요? 막 이런 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이분은 위장위원을 하셨던 어떤 분이세요. 네. 여성인데 이분이 자기신의 남편이 반항을 폈다라고 해가지고 네.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남편이 지난 2016년도에 사업 실패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파산까지 갔습니다. 당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는 위장이혼을 했고 그때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되니 돈 벌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여기저기 일을 다니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혼만 하고 따로 살 뿐이지 모든 생활의 책임은 다 제가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부터 남편 집에 여자가 드나든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당시에 난리를 쳤는데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말에 확실하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추궁하고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했으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 여자와 살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남편한테라도 소송을 걸고 싶은데 그 남자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이게 네,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신데 이게 애매합니다. 이제 상간자 소송이라는 그 법리가 요즘 이렇게 정립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로 소송을 안 하다가 이제는 소송을 하는 거니까 이제 법원도 굉장히 좀 당황해요. 보면은 이런 경우에 그 이제 사실혼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상간자 소송을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원고 소송을 할 때 사실혼이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은 일단은 결혼식 사진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입증을 하는데 이거는 법률혼이었다가 이혼을 했잖아요. 네네.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남남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원고의 배우자도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원고 배우자가 당연히 이혼했다 그래가지고 나랑 만났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생활도 같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혼이냐 이렇게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인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위장이혼을 하고 그 같이 생활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애들도 같이 키우고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혼으로 진짜 인정을 받아서 부부 공동생활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그 미자료 청구를 피고에게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단은 그 위장이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들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장결혼 아세요? 위장결혼? 그 외국인들이 우리 중국 그 분들이 한국인 그 이제 비자가 이제 좀 만료가 될 때쯤에 그 한국인으로 귀화하려고 이렇게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인정이 돼요. 네네. 결혼 의사 합치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위장 이혼은 뭐냐면은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많이 하시는 게 그 채무 때문에 과도한 내 남편이 과도한 빚을 져가지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채무는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중 가서 따지면은 내 그 채무를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 있잖아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다. 근데 그거를 이혼을 하면 5억 5억 이렇게 나눠 가지잖아요. 그쵸. 나눠 가지는데 남편의 채권자가 10억짜리 채권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압류를 치고 뭐를 해버리면은 10억이 그대로 날아가는 상황이 되니까 적어도 5억이라도 조금 한번 좀 벌어보자라는 이제 심산에 그렇게 이제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해줄 때 5억만 해주는 게 아니라 10억을 다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채권자들은 채권자 취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해요. 근데 재판부가 그 뭐 가장이혼도 이혼이 맞다, 뭐 이혼의 효과 이사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혼으로 봅니다. 네. 보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에게 사연을 주신 분은 우리 이혼이 그냥 이혼 아닌 거 아니에요? 다시 뭐 부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부활 안 됩니다. 부활 안 되고 지금 법률적으로는 이혼을 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피고에게 그런 소송을 했다는 게
피고들은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하냐면은 나 너네들 채권자들에게 그럼 다 말해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네. 지금 이분은 너무나 이제 좀 억울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에게 소송을 맡겨주시면은 한번 해보긴 해봅니다. 해보는데 네.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여기서 이분은 굉장히 좀 그 약점이 따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같이라도 살면은 좋거든요. 그 따로 사시는 이유가 집에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막 딱지 붙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남편만 따로 이제 고시원 나가서 살고 내가 따로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애들이랑 나가 살고. 근데 그렇게 한 게 굉장히 약점이에요. 좀 같이 살았으면은 그래도 좀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부모님도 네. 모셨는데 그렇죠. 모시는 거 이런 것들 다 좀 의견서 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에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부부 실질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이 파탄 나지도 않았고 사실상 결혼이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원고 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원고의 배우자랑 원고들 간의 정조 의무는 지켜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청구 원인을 구상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뭐 피고들 중에 그냥 대응 안 하고 그냥 뭐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대응을 열심히 해가지고 기각된 사례도 있었고 네네. 대응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이 정도면 아직 사실혼 정도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뭐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일단 한번 해봄직하니까 그때 상담만 하고 가셨던 분이신데 한번 소송을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다 네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148화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149화는 또 요거 네. 그 요즘은 제가 어제 대구 재판을 가서 제 앞에 앉은 이제 변호사들도 그 이거 갖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그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걸 계속 그 주장을 하니까 네. 재판장님께서 원고에게 그걸 좀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판사님께서 굉장히 좀 꼼꼼하신 이제 부장 판사님이신데 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원고가 그런 증거를 그 좀 모아야 됩니다. 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모으는지 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이거 선물 받은 거라는 거 그리고 선물 받은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 받을 선물은 많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뭐 선물 줘가지고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죠. 아, 보면은 그쵸, 네 맞죠. 기분 좋죠. 네 그런 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